저 59번이요. 지상권의 재료지급이죠. 자, 옳지 않은 것을 한번 보셔요. 1번이요. 법정 지상권의 재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재료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지상권의 소멸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의 재료가 정해졌다는 증명이 없다면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법정 지상권은요, 줄 곳이고요. 그 다음에 합의요. 그 다음에 합의가 없으면 뭐 한다? 법원이죠, 법원. 그래서 합의로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 하죠. 그런데 만약에 법원에서도 아무 말, 법원에서 결정이 없다 그러면 얼마인지 모르죠? 그러면요, 2년 이상의 치료 지급받을 수 없는 이유로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없다. 그 다음 또 하나 써요. 치료 증감 청구 X. 치료 증감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2번은요, 당사자 간의 치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을 하죠. 그래서 당사자 간의 치료의 지급을 서면으로 약정하였다면 그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말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랬는데 등기 동그라미 등기하고 대항이죠. 등기래야 대항할 수 있다. 3번은요, 지상권자의 치료 지급 연체가 토지 소유권의 양도 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양수인 줄 것이고 양수인에 대한 연체 기간이 몇 년이 되지 않는다? 2년이 되지 않는다면 양수인은 지상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양수인에 대한 연체가 2년이죠. 4번은요, 법정 지상권이 뭘 한다? 성립하죠? 그래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 경우 그 치료액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뭐가 되냐면 협의가 되자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뭐 누가 정한다?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해서 협의가 되자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서 누가 정한다? 법원. 이렇게 법원. 협의하고 청구하고? 그렇지 않죠? 협의한다는 말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일단 우리가 이제, 협의라는 것은 두 사람이 합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협의가 안 되면 이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법원에다가 어떻게 해달라고 청구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 요약집에는, 몇 번 얘기하는 거죠? 59번에 4번이요. 법정 사건 성립하고 그 지력에 대해서 당사자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정하죠. 그러니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하죠. 근데 여기 교재에는 협의라고 청구라는 말이 아니고 협의라고.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을 하지? 교재에는 90. 지금 94조의 기억을 보면 뭐라 되냐면, 지료액에 대해서 당사자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청구, 당사자의, 이 말, 협의에 의해서 법에 정한다. 아니요, 당사자의 청구. 알겠죠?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글자를. 그래서, 당사자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뭐죠? 당사자가 청구하죠, 법원에다가 청구. 알겠죠? 거기 보니까요, 까맣게 쓴 것을 협의하고 법원에 청구만 해놔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죠? 협의가 안 되면 당사자 청구해서 법원이 정해. 알겠죠? 그 다음에요, 5번은요, 분묘 기지권이라고 되어 있죠? 분묘 기지권은 시효치도 가죠? 그러면 맨 끝에요, 지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지료에 관한 것은 이제 특이한 거죠. 분묘기지권이요. 그 다음에 이번에, 뭐냐면 주택관리사 시험이 있죠. 주택관리사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법정지상권 그래가지고 원래 법정지상권은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이죠. 그런데 약정지상권은 협의로 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이 정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린 걸로 나와 있어. 사실 그것은요, 말도 안 되는 것이 남들 그렇게 나와 있어. 자, 그 다음에 지역권에 관한 성분이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요, 요역지가 공유 관계에 있는 경우 공유자 1인을 지역권을 시효로 취득, 시효로 취득이죠, 취득. 그러면 한 사람이 취득하면 다른 사람도 뭐 한다? 취득한다. 좋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1인 동그라미하고 또 뭐가 있죠? 1인 그러면 왜냐면 소멸시효의 중단. 한 사람이 소멸시효를 중단하죠? 그러면요, 모두가 중단이 된다.
2번은요,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말할 수 없다, 처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강행 규정이에요. 3번은요, 을이 갑소유 토지의 일부를 평원 공인하게 몇 년 이상, 20년 이상 통행하고 있죠. 스스로 통로를 뭐하지 않아도, 개설하지 않더라도 통행지역권을 뭘 한다? 시효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 줄 것이고,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죠? 키워드가 뭐냐면 서요역지 소유자. 요역지 소유자가요, 승역지 상해, 그 다음에 통로를 개설, 이렇게. 그래서 통로 개설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4번은요, 도자기 생산업자가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웃 토지의 토사를 채취할 목적의 지역권을 말할 수 없다, 취득할 수 없다. 그래서 도자기 생산업자 줄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 뭐란다? 사람이 짜서 인연권이다, 이렇게. 5번은요, 지역권을 취득한 갑이 을에게 요역지를 처분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의 이전 등기가 뭐하더라도 없더라도 지역권 이전에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유권 이전 등기 마치죠? 지역권 이전 등기가 없더라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뭘 한다? 이전 등기를 하죠? 그런데 지역권은 이전 등기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음 61번은요? 전세권이죠? 전세 건물의 일부 동남이 일부 전세권이죠. 일부 전세권 그러면요, 일부 동남이라고 다 써요.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청구액수.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한 경매 청구액수요. 그래서 건물의 일부에 대한 전세권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경매를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전세권자는 건물 전부에 대하여 호순위 권리자보다 전세금의 우선 변제를 받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전부 줄 것이고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 줄 것이고. 2번은요, 전세권에 전속 중 그렇게 되어 있죠.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전세금 반환 정권이 발생한 것을 조건으로 장래 조건부 채권을 말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전속 중 동그라미 해봐. 그 다음 뭐라고 쓰면 전세금과 전세권을 분리 양도 X. 전세금과 전세권을 분리 양도 X. 분리 양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원칙이죠. 그래서 전속 중에는 분리 양도가 안 되죠. 그런데 전속 중은 안 되죠. 그런데 장래 전세권이 소멸하는 경우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3번은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죠.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이다, 무슨 말이에요?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봐봐. 여기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뭘 가지고 있다? 전세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 전세권 위에, 이 전세권에서 을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여기 지상권, 이렇게요. 지상권이나 임차권, 이렇게요. 이 건물에 A가요, 전세권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건물의 소유권이 주된 권리죠. 지상권, 임차권이 종된 권리죠. 이 전세권은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에 뭐 한다? 미친다, 이렇게. 그래서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전세권에 미친다, 이렇게요. 여기서 보면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해 준 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자신의 지상권을 무조건 소멸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요, 전세금액은 필요적 등기상이죠. 그래서 등기된 금액에 대해서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5번, 1번 저작권이 설정되고 전세권이 설정되죠. 그럼 1번 저작권, 전세권, 그 후 2번 저작권이죠. 우리가 경매가 되면 경매를 신청 줄고, 두 번째죠. 그래서 거기다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 1번 저당권, 누가 경매를 청구하든지 관계없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죠. 그러면 1번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니까 1번 이하의 모든 권리는 뭐한다? 소멸한다. 그래서 전세권을 뭐한다? 소멸한다, 이렇게. 62번 틀린 것은요, 기억.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뭐가 될 경우? 경매. 그래서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경매될 경우 갑은 경락인에게도 그 반환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을의 채권자에 의하여 건물이 물건이 경매가 될 경우 갑은 경락인에 대해서도 반환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그걸 줄 거야? 경락인에게 줄 거야? 경락인? 변제 청구 액수. 그래서 반환을 거절한다는 것은 유치권 행사예요. 반환 거절은 유치권 행사. 반환 거절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뭐는 못한다? 변제 청구를 못한다. 아주 중요해. 그 다음에 이번요. 갑이 그 물건을 을에게 반환하여도 이를 승낙하지 않으면 유치권을 소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을에게 반환 줄고? 을에게 반환은 뭐냐면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 말이에요. 을에게 반환 그 말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 말이에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 이렇게. 그래서 을에게 반환해도 유치권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3번은요. 갑이 그 물건을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하죠. 그래서 갑이 그 물건을 을의 승낙 없이 병에게 사용하게 줄고요. 을의 승낙 없이 그런 병 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해. 이때 소멸 청구는 청구 앞에 무슨 말 있어? 소멸이죠. 소멸 청구는 이것을 형성권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요. 유채무자의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을 못하잖아요. 그런데 승낙 없이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런 경우는 뭐가 된다? 소멸한 뭐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늘은요. 제3자 병에 의하여 물건이 멸실이 되죠. 제3자 병에 의하여 물건이 멸실이 되죠. 을의 그 타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의 효력이 뭐한다? 미친다. 맞아요? 지금 보면 제3자에 의해서 건물이 물건이 뭐가 됐어? 멸실됐어. 멸실. 알죠? 이건 뭐라고 그래? 멸회공이잖아요. 멸실을 동감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줄 것이고 대상 청구야. 대상 청구. 유치권에는 물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잖아요.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대상이라 대상. 그래서 물상 대위 할 수 없다. 그래서 유치권의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물상대위 할 수 없다. 이 말이야. 물상대위 할 수 없다. 미음. 갑이 을의 승낙을 받거나 보존에 필요하여 그 물건을 뭐란다? 사용하죠. 을이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는 없지만 그 사용이익의 반환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을의 승낙을 받거나 승낙, 을의 승낙 그 다음에 보존, 그래서 물건을 사용 줄 것이 적법이죠. 적법. 그럼 적법이죠. 그러니까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없죠. 사용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반환을 청구할 수는 있다. 이렇게 있다. 63번 옳지 않은 건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을 증축했다. 증축, 증축 줄 것이고 증축 부분이 기존 저당 목적물에 부합 동그라미 부합 설정 후 증축했는데 부합이죠. 그러면 그 부합된 부분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만다? 미친다. 미친다. 왜요? 오늘 저당권의 효력은 뭐예요? 저당권 설정 전후를 불문하고 어디에 미친다?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다시 저당권은 저당권 설정 어둠 뭐를 불문하고 전후를 불문하고 부합물과 종물에 미친다. 이렇게. 2번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민법 규정은 권리 상호간에도 유추 적용될 수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에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이러면 건물 동그라미하고 건물 3번에 주된 권리죠. 건물에 대한 저당권은 그 건물의 소유로 목적으로 한 지상권. 지상권을 말한다? 종된 권리죠. 종된 권리에도 만다? 미친다. 전유 부분에 대한 저당권은 어디 미친다? 대지 사용권에 미친다. 이렇게. 자, 4번은요.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되죠. 매매대금 주시오. 매매대금. 그 다음에 차임. 매매대금과 차임. 물상대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5번
저당권자가 물상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지급 또는 인도 전의 압류는 동그라미 반드시 저당권자가 할 필요가 없다. 네. 이퀄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이렇게. 제3자의 압류라도 무방하다. 그럼 또 써. 저당권자가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저당권자가 압류 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됐죠? 자, 64.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저당권 1번. 채권 최고액은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되어 있나요? 반드시 등기사항이 아니다. 줄고 봐.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다. 줄고 봐. 전속기간. 전속기간이 필요적 등기사항이 아니고 채권 최고액하고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하고 근저당권. 반드시 등기해야 돼. 그런데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그게 뭐가 있어?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거 뭐가 있어? 그것은 뭐냐면 전속기간이라니까요. 2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 틀렸죠? 확정되기 전 약정 동그라미 소멸 동그라미 약정으로 소멸시킬 수 있죠. 내가 더 이상 돈 빌릴 생각이 없는데 계속 놔둬요? 알겠죠? 3번.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4억, 채권 최고액 3억 초과하죠. 물상보증금 줄 것이고 밑에다 또 누굴 써야 돼? 제3취득자라고 써야죠. 뭘 써? 물상보증금 제3취득자는 뭐만? 채권 최고액의 변제만으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있다고 써거든.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 채무자는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 이렇게. 4번은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죠.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되죠.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뭐가 된다? 확정이 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가 되죠. 그러면 그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매 신청 시에 확정이 된다. 5번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돼. 그 다음 써. 밑에 옆에다 써. 4번 옆에다 써. 후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 후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 학생들이요. 하도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이니까요.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하면 후순위는 어떻게 되냐? 그럼 대답한 사람 없어. 똑같잖아요. 여러분, 근저당권자 1번, 2번 있는데, 1번이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선순위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것은, 자기는 더 이상 돈 빌릴 생각이 없다, 이 말이고, 후순위는 그런 마음이 있어 없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언제요? 경매가 신청됐다고 해서 언제나 경매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매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경락대금을 완납할 때까지 후순위는 돈을 빌릴 수 있고, 만약에 후순위가 경매를 청구하죠? 그러면 선순위는요, 마찬가지죠? 경락대금을 말 때까지, 완납할 때까지. 그런데 선순위든 후순위든 자기가 경매를 청구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더 이상 돈을 빌려줄 생각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줄고 채무 원인 변경 줄고 거기다가 뭐라고 쓰냐? 확정되기 전 채무 원인은 채무자 변경. 후순위 권리자의 승낙. 후순위 권리자를 왜 승낙을 받아요? 아니 채권 최고액이 이미 등기가 돼 있는데 채무자가 갑이면 어떻고 우리면 어때? 그러니까 후순위에 승낙받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채무 원인 변경에서 채무자 변경했죠? 채무자 변경을 썼죠? 그러면 그다음 또 옆줄 긋고 변경 전의 것을 책임져 변경 후의 것을 책임져 변경 후의 것만 담보 변경 후의 것만 담보 변경 전의 것은 제외된다. 됐어요?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어.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 했어요? 그 밑에다 줄 좀 만주볼판 좀 있죠? 밑에다 줄 그어가지고 뭐라 쓰냐? 일부, 채무, 일부 변제. 점 찍고 일부 양도.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채무,
일부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했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죠. 그럼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를 양도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일부 변제 또는 일부 양도 이 말이죠. 그러면 일부를 변제하거나 일부 양도해죠? 옆집 없고 근저당권이 이전 된다 안 된다? 일부를 양도하고 일부를 변제했죠? 그럼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안 한다? 근저당권이 이전 X라고 써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확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해. 확정되기 전에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알겠죠? 자 그럼 65번 옳은 것은 1번 불특정 다수인을 불특정 다수인 줄 것이고 청약, 청약은 효력이 있다, 있다. 그 다음에 2번 승낙은 누구한테? 승낙은 앞에다 써 특정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다음에 3번 청약 발신 후 두 달 전에 청약의 상대방이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주고 상대방이 제한능력자 상대방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 상대방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아니 이 봐봐 뭐 조금 이상하면 좀 정신 못 차리지 말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이 지금 이렇게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청약을 하죠 청약을 하면서 뭐라 하냐 2월 1일 날 청약을 발송을 해가지고 여기가 2월 5일 날 을한테 도달하죠 그럼 도달하면 도달할 때부터 뭐가 된다? 청약이죠 도달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그럼 도달할 때부터 청약이죠 그럼 여기 을이 어떻게 해? 을 도달할 때부터 청약이잖아 도달할 때부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도달할 때부터 청약이면은 그러면 이 을이 제한능력자 말이에요 제한능력자 도달할 때 제한능력자야 그럼 이걸 수령무능력자야 수령무능력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뭘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런데 을이 제한능력자죠 그러니까 을의 법정대리인이 도달을 알았다 도달을 그러면 말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법정대리 하면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법정대리인이 알겠죠 도달 사실 알았다 청약으로서 대항할 수 있다 있다 언제부터요 도달시 하면 도달한 때부터 안 때부터 안 때부터다 4번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청약을 했죠 을이 대금을 낮추어 승낙 줄 것이고 변경을 가한 승낙이죠 변경을 가한 승낙을 뭐라고 한다? 새로운 청약이라고 하죠 계약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갑이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줄고 대금을 확정하지 않고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 줄고 을에게 팔겠다는 의사 표시 줄고 그걸 뭐라고 얘기해? 뭐라고 해? 청약이다 승낙이다 나 너한테 이거 팔게 이렇게 얘기했어 나 너한테 너 이거 살래? 뭐다? 청약이다 승낙이다 어? 써 거기다가 아무것도 아니라잖아요 지금 알죠? 청약의 유인 청약의 유인이라고 하죠 청약의 유인 한번 와서 골라봐라 이 말이죠 알았죠? 그래서 우리 찌라시 보내죠 찌라시 돌려 안 돌려? 돌리죠? 돌리면 청약의 유인이에요 알았죠? 우리하고도 조금 이따 청약의 유인을 해야 돼요 알았죠? 청약의 유인 자 그 다음에요 5번이요 대응과 하지 않고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죠? 을이 갑에게 곧 뭐죠? 1억에 사겠다 을이 갑에게 말하냐? 1억에 사겠다? 그걸 청약이라고 해 이걸 청약이야 아직 계약 성립해서 안 했어? 안 했어 갑의 승낙이 있어야 돼요 66번은요 여기서 갑이 그 소유 도자기를 을에게 매도하고 계약은 7월 10일 날 체결했는데 도자기가 7월 14일 이미 파손 이걸 뭐라고 그래? 원시적 불능 유효무효 무효 무슨 책임? 계약 체결상의 활성 여기서 이게 나와야죠 이미 파송 그러면 원시적 불능이다 무효이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다 이렇게 알겠죠? 세 가지가 나와야 돼요 원시적 불능 그 다음에 무효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세 마디가 딱 튀어나와야 돼 됐죠? 1번 갑을 간의 계약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 2번 을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비용으로 7월 13일 전문가로부터 감정을 받았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200만원 비용 주시고 감정 여러분 왜 이걸 감정을 받았게 해서 도자기 감정을 무슨 말이죠?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 믿고 이것을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신뢰 이익 배상이다 이렇게. 그래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신뢰 이익 배상. 3번 을이 신뢰 이익의 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당시에 그 도자기가 뭐가 돼야 돼?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 파손된 사실에 대해서 뭐가 돼야 돼? 갑은 을은 을은 선이 동그라미 무과실. 썩에다가 갑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요. 갑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갑은 악이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하고 선이 무과실이면 책임 X. 선이 무과실이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4번. 갑이 계약 체결 당시 도자기가 파손된 사실을 갑이 몰랐다. 선이 과실이 없다. 무과실. 갑은 내가 방금 얘기했죠? 갑은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죠? 비용의 배상 책임을 진다 지지 않는다? 지지 않는다. 이건 비용의 배상 책임은 신뢰 책임이 없다 이 말이죠. 5번. 을이 이번 비용 손실을 신뢰 이익의 손해에 줄 것이고 그 손해가 이행 이익을 넘어도 갑은 줄고 이행 이익의 한도에서만 배상 책임. 그렇죠? 6, 7. 동시항변권이죠? 뭐 이걸 이거 틀린 사람 없겠죠. 선 이행 의무자 줄 것이고 중도금이죠? 중도금 날짜에 중도금 지급하지 않죠? 상대방의 후이행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 잔금. 그러면 잔금 날짜부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동시이행 항변권 이렇게. 이게 시험이 요즘 최근에 잘 나오고 있죠? 선이행 의무자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상대방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는 안 들어본 말 한마디도 없죠? 그래서 뭐 다 맞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 다 모모했다 해서 좀 신기해요. 자요, 이번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쌍방의 채무 중, 즐거요.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어느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 무슨 관계? 동시이행. 3번. 수령지체. 수령지체 했어요? 써. 거기다가 수령지체에다가 두 개를 써야 돼, 두 개를. 하나, 첫 번째. 이행 제공을 계속. 엄청나게 힘들어, 강의하는데, 지금. 말을 너무 천천히 하니까. 막, 어깨도 아프고 하고. 힘을 줘서 말을 해야 돼. 힘을 줘가지고 말해야 되니까. 이행 제공을 계속. 사람들 말 빨리 하면 정말 힘들겠다 하는데, 말 빨리 할 때는 전혀 힘들잖아요. 그런데요, 말을 천천히 하려고 하니까요, 이게 또박또박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 힘들어가지고요, 어깨 아프고 있겠어요. 어디에다 그랬죠? 어디에다? 이행 제공을 계속. 가면 항변권 소멸. 그 다음에 또 하나 써. 한번 이행 제공. 한 번. 옆줄 긋고 항변권 존속. 항변권을 소멸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항변권 존속. 알겠죠? 한번 이행 제공하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수령지체에 빠졌다 해서 언제나 항변권이 멀어가는 것은 아니다.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항변권을 가질 수도 있다. 이퀄.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일정한 경우 동시 항변권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이행 제공했다 이 말이죠. 이 말의 뜻이 뭐냐? 이퀄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언제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자, 4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항변권을 행사하여 임차 건물을 계속 점유하긴 했으나 이러면 종료 동그라미요. 그 다음에 항변권 행사요. 항변권 행사하면 적법이라고 그랬어요? 불법이라고 그랬어요? 항변권하고 유치권하고 항변권은 위법성 조각사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기억나요? 오케이. 여러분요. 여러분 좀 전문가적 기질이 있어요. 위법성 조각사유를 던져줘야 돼요. 알겠죠? 그러면 적법이다? 불법이다? 적법이다. 적법이다. 그렇지만 사용이익이 있으면 반환하고 사용이익이 없으면 반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한다. 그럼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5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선이행 의무라고 한 것이 판례이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이제 여러분요.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봐봐. 여러분 이제 우리가 621종. 621종은 임차권 등기가 있거든요. 임차권 등기. 이 임차권 등기가 621조에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런 경우는요. 보증금 반환하고, 보증금하고요. 목적물의 인도. 인도 플러스 말소 서류. 말소 서류. 우리 전세권, 전세권 말소 등기 있죠? 이것은 뭐냐? 이것은 동시행이에요. 동시행. 이건 동시행이에요. 그럼 우리가 보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기, 저기 우리 오다 보면 여기, 그, 어디야? 아무튼 저기 보면, 어디, 동네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여기 오다 보면 하이마트 있어. 아무튼 문마구로 해가지고 거잖아요. 오다 보면 차가 딱 서 있는데 하이마트가 있어. 그리고 좀 더 오면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오면 여기야. 여기에서 이렇게 돌면 A도로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면 이렇게 좀 더 가기 전에 여기 여기 알죠? 어딘지 알죠? 이런 어딘지 알죠? 하이마트 있어. 옆에가 도로가 좀 크더라고. 거기는 이 옆에 왼쪽으로 빠지면 이렇게 하이마트 있어. 그 하이마트 만약 그 사람 건물이 아니라고 해봐. 그럼 그 사람 그걸 말하면 임대를 하겠죠. 임대를 했는데 상가죠. 상가인데 뭐가 문제다? 이게 상가, 상가로 이렇게 잔데요. 이게 등기가 안 될 수, 뭐죠? 그, 임대료가 너무 많을 수 있죠. 만약에 보증금이 만약에 1억에다가요. 임대료가 한 500 될 수 있죠. 그러면 500이면 곱하기 100 하면 500, 5억이죠. 임대료 보증금 1억이죠. 그러면 벌써 6억이 되니까요. 상가금은 진짜 못 받아, 정도 받아 못 받아. 못 받죠. 그럼 이 사람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임차권 등기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등기. 나 불안하니까 안 되겠다. 등기 해달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니까요. 어? 주택 같은 것도 여러분요. 주택 같은 경우도 전체를 임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다시 또 월세 놓거나 기숙사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런 경우는 서울 같은 데서 보증금이 너무 세니까 그렇게 보기마저 등기를 그냥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하고 그냥 등기하고 다르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랑 임차권 등기 명령, 주택임대차 보호법 명령, 이런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등기를 하게 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하니까 만약 이 등기를 말소해달라 하려면 먼저 보증금을 반환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데 이것은 보증금을 못 받아서가 아니고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등기한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서 등기한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죠, 여기요. 그래서 여러분요, 뭘 할 수 있다? 이런 경우는 말소 서류하고 목적물의 인도가 보증금에 반환하고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이 말이죠. 동시행이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아시겠죠? 동시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요, 약간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상이라든가 또는 뭐 621조에 의해서 뭐 이렇게, 글쎄 뭐 그렇게 나온 경우는 없는데 가끔 모의고사 보면 꼭 어떻게 미친 척하고 또 한 사람 내는 사람 있더라고. 자기 좀 뭐 안다고요. 알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시험에서는요. 알겠죠?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말할 때는 주택임대차, 그래서, 사법시험에서도 작년인가 나왔는데 뭐라 하냐. 아, 올해 시험에, 2016년 시험에 나왔는데 뭐라 하냐. 뭐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의 말소와 이렇게 돼 있어. 알겠죠? 보증금의 반환은 이렇게. 무슨 관계다?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됐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5번은요. 5번은 임차권 등기 말소가 되어 있죠. 참 애매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이의 제기를 걸면 이거 어떡할까, 이게. 이게 시험이 실제로 기출문제인데, 이걸 사람들이 그냥 당연히 뭐라고 생각했겠죠? 임차권 등기 명령한 등기라고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임차권 등기라는 것은 원래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는 되고 하나는 안 되는데, 우린 그냥 고민할 필요 없이 임차권 등기가 나온다? 그러면 좀 민법 621조 이런 말이 없는 한, 그냥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동시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알겠죠? 자, 6판. 갑은 자기 소유 주택에 대해서 을과 계약을 체결. 그 다음에 계약금과 중도. 이게 중요하죠?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았죠? 그런데 제3자 병의 방화. 그러면 저 쌍방이 잘못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걸 딱 보면은 계약금하고 중도금 받았으니까 지금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걸 알 수,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두 번째. 제3자 방화니까 매수인 을은 잘못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갑은 제3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갑은 을한테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알 수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번 갑과 을 상호간에는 채무불행, 그럼 채무불행 줄고
채무 불이라는 말이 나오면 무조건 삼박자가 튀어나와야 돼. 뭐? 후발적 채무자 귀책 사유가 튀어나와야 돼. 후발적 채무자 귀책 사유. 알겠죠? 뭐라고? 후발적 채무자 귀책 사유. 그 말이 꼭 있어야 돼. 근데 지금 쌍방이 잘못이 있다고 했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절대로 채무 불이행이 아니죠. 알겠죠? 채무 불이행이 아니다. 1번 틀렸죠? 네. 2번. 갑은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을에게 뭐를 해야 돼? 반환해야죠. 반환해야죠. 반환. 반환해야죠. 알겠죠? 이걸 써. 그걸 뭐라 한다? 반환한다는 말은 3번. 2번과 3번 똑같은 말이야. 갑이 줄고 대가 위험을 부담. 그러면 대가 위험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대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 반대 급부라고 얘기를 해. 물건을 뭐라고 그래? 급부라고 얘기해. 대가를 뭐라고 그래? 반대 급부의 위험이라고 얘기해. 알겠죠? 그래서 부담함으로 갑오늘에게 잔금 지급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없다. 그러니까 2번은 3번 똑같아. 4번 3번의 경우 잔금 지급 청구권을 인정하기로 뭐 할 수 있다? 특약할 수 있다. 만약에 을이요. 을이 건물을 먼저 인도받아서 사용을 했죠? 건물을 인도받아서 사용했다? 그럼 그만큼 돌려달라고 해야죠. 왜요?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청구를 못하고 을은 갑한테요?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지만 미리서 물건을 인도받아서 사용했으면 그 사이 동안 사용했던 것만큼은 을한테는 이익이다 손이다? 이익이죠. 이익. 그런데 자기는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을 한 푼이라도 준 적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을 한다. 이런 말이죠. 1번의 정답이죠. 자, 제3절 위한 계약이죠. 올해 국가고시 제3절을 위한 계약이 세 군데에서 나왔네요. 세 군데. 그래서 사법시험 한번 나오고 법원행정고시 그 다음에 노무사인가 이렇게요. 자, 69번은요. 1번 낙약자는 여러분 나중에 백선 강의를 할 때 한번 들어보시면 들어볼 필요 없죠. 안 들어도 되는데 그 백선 그 문제를 한번 딱 풀어보면 아 문제가 올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학원에서 배운다고 실제 문제 나온 거하고 똑같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알겠죠? 여러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공부할 때 뭐죠? 뭐 이렇게 흔들림이 없을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여기서 배운 거하고 문제 나온 거하고 똑같다는 걸 금방 보면 알 수 있어. 딱 한번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뭐가 있냐면 강의에서 여러분요 100% 완벽하게 강의를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없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보면 응용하거나 또는요 처음 보는 질문이 있지만 정답은 의외로 쉽게 있는 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보면 그 여러분 뭐 8888이라고 하더라고요. 8888? 들었어요? 네. 아 그래? 나 그 말 듣고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냐면 노랑질에서 8888 1번 8개, 2번 8개, 3번 8개, 4번 8개, 5번 8개 이렇게 해달라는 거야 문제를. 나 그렇게 못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완전 언제 그 답을 맞추냐고 8개를. 그걸 언제 맞춰고 문제 되게 힘든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정답이 1번이 8개가 돼야 되고 2번이 8개가 돼야 되고 3번이 8개, 4번이 8개, 5번이 8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딱 해가지고 내 문제 잡을 다 완전히 딱 보고 찍으면 제일 없는 볼에다 찍으라는 거예요. 찍게끔 찍기 연습을 시킨다는 거예요. 노랑이 실장님 얘기는 참 좋은 말이죠. 그런데 답이 그러면 내가 95%를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지 그게. 95%를 맞춘다는 가정하에서 가능한 거지. 내가 정답의 95%를 맞췄는데 1번이 8개 나오고 2번이 8개 나와서 나왔는데 아 고시생들은 가능하다. 고시생들은 점수 문제 보면 한두 개 틀리거든요. 4개 이상 틀렸다 그러면 걔는 내년을 또 계약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죠. 평균이 뭐 87.5, 88점, 89.5 이렇게 나올 때 있거든요. 평균이 커트라인이 그럴 때는 그러면 커트라인 합격선상에 있다는 사람들은 한두 개 틀렸다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로 딱 했는데 아 1번이 몇 개고 2번이 몇 개고 3번이 몇 개고 이렇게 아 그럼 1번째 이건 가능하지만 아 우리는 지금 60을 맞냐 못 맞냐고 있는데 아니 거기다 대놓고 우선 1번이 8개고 8개고 이걸 어떻게 찾냐고 그거를 여러분 그건 냉정히 얘기해서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에 의미가 있냐? 그것은 고시생들한테 의미가 있다니까요. 만약에 내가 시험 친다. 내가 민법을 본다. 그럼 내가 민법을 다 봤는데 한 문제를 모르겠어 이거. 1번째니까 2번째니까 모르겠어. 다 봤더니 다 8888이야. 한 놈이 빠졌네. 아 그럼 찍으면 되겠죠. 난 민법만 강의하니까. 그럴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세상 천지에 그게 어디가 있어. 지금 60점 때문에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요, 어떤 경우도 찍기란 건 없어. 알겠죠? 여러분 찍으면 그것은 틀렸다고 보시면 돼. 그게 오지선당이에요. 찍으면 틀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 1번 됐죠?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동그라미.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그 실장님이 그 무슨 문제다? 종이사법 월요일이거든요. 아니 내일부터인가? 세법인가 뭐 그거구나.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문제 가지고 답을 일일이 맞추고 8개 하고 문제 백지 해놓고 답을 옮겨가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기도 또 뭐죠? 거기 있는 또 답지도 또 옮기고 혼자 그걸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걸 설명을 했는데 내 말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찍기 연습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 1번이 3개밖에 안 남았다니까 내가 1번이 3개밖에 안 남았어. 1번이. 다음 주에 틀린 것은 1번 정확하게 틀려. 2번 틀려. 5번 틀려. 둘 중에는 모르겠어. 둘 중에 하나 항상 헷갈리죠, 우리가. 그럼 지금 1번이 내가 지금 내 시험 답지에 지금 1번이 3개밖에 없어. 몇 번 찍어야 돼? 1번 찍어야 돼. 자살골이지 뭐예요, 자살골이지. 이거 자살골이지 뭐예요. 그럼 자살골 아니에요? 이건 평생 구제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어차피 우리가요 80점 이상을 맞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 전제하에서 우리가 60에서 70 사이에서 본다고 한다면 당연히 답안이 어느 한쪽에 몰릴 수밖에 없어요. 1번이 적게 나왔다고 해서 1번 뛰는 게 아니라고요. 알았죠? 그것은 답안이 전부 다 맞는다는 가정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무슨지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요, 이걸 항상 문제를 풀 때 항상 지금이라도 이러면 할 때 1번이 다음 중 옳은 것은 그러면 1번이 확실히 틀면 X하고 X하죠. 그럼 두 개 남죠. 두 개를 이렇게 해놓고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나중에. 그래서 딱 보면 왠지 자식 중에서 보면 왠지 사랑스러운 놈이 있잖아요. 그놈 찍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3번 아니면 4번 찍으면 맞을 확률이 50%인데 1번 찍으면 자살골 아니에요. 이런 짓을 왜 하냐고.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절대로. 다음 중에 틀린 것은 1번이면 3, 4, 5, 틀린 것은 그러면 1번을 모르겠어. 2번 틀려. 2번은 오라. 옳고. 아 그럼 이런 모르겠어. 아 그럼 둘 중에 하나 딱 이렇게 해놓았지.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 막판에 찍을 때 그때 1번 아니면 5번을 찍어야지. 1번이 적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알겠죠? 그건 여러분요, 그 말을 고시생들은 의미가 있어요. 고시생들이라는 공시생들 있죠? 공부하는 애들. 걔들은 평균이 103점이에요. 평균 커트라인이 103점이라고. 그러니까 한 문제도 안 틀고 다 맞고 또 뭐 가산점에서 맞으니까 103점 아니에요. 걔네들한테는 그게 뭐죠? 의미가 있죠. 걔네들한테는. 근데 여러분요, 우리같이 자격증 시험에는 아무 의미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절대로 그렇게 찍으면 안 돼. 어떻게 찍어야 돼요? 내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1, 2, 3, 4, 5 있으면 모르는 거 제껴. 그리고 두 개 딱 나눠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볼 때 두 개만 봐야지. 이 표시를 안 해보면 계속 또 봐야 돼.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려. 그러니까 읽을 때 정확히 읽고 이거 연습해야 돼, 항상 그러니까. 멀고서 볼 때 항상 연습해야 돼. 그리고 막판에 찍어. 둘 중 하나를 찍으면 세 문제면은 한 문제나 두 문제는 꼭 맞아요. 그게 확률 아니에요. 그런데 1번 찍으면 다 틀려. 알겠죠? 내년에 또 봐야 돼. 큰일 나. 알겠죠? 내년에 또 보고 싶으면 그렇게 찍어. 무슨 말이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해서 찍어야 돼.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알겠죠? 자요. 69번요. 제3자는 계약적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요. 1번.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한 것. 줄고요. 요약자와 수익자. 이걸 우리 뭐라고 얘기해요? 대가 관계라고 해요. 대가 관계. 대가 관계에 관한 항변으로 줄고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 무슨 말이죠? 대가 관계라 썼죠? 써. 거기다가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대가 관계 형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이 말이죠.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번 요약자는 대가 관계의 부존재나 효력의 상실을 이유로 기본 관계에 의하여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말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여러분 지금 봐봐. 뭐라 그랬죠? 대가관계 부존재, 대가관계, 대가관계. 1번에, 2번에 똑같은 말이에요. 1번은 요약자와 수익자라고 해놨죠? 2번에서 이걸 바꾸는 거 아니에요. 대가관계라고. 똑같은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것은 낙약자에게 부담받는 자신의 채무 이행을 말 수 없다? 거절할 수 없어. 무조건 이행해야 돼. 3번,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이다. 제3자를 위한 유상 쌍무 계약의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행, 낙약자의 채무 불행 뭐 할 수 있다면 그때 해제할 수 있다. 그런데 4번이요, 소액의 의사를 표시한 제3자, 제3자는 낙약자의 채무 불행, 낙약자의 채무 불행 맨 그때 말 수 있다? 손해배상을 말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써 해제권 X. 해제권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제3자가 수익의사 표시했죠? 요약자와 낙약자가 제3자의 권리를 어떻게 한다? 임의로 변경, 소멸.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라죠? 제3자에게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임의로 변경, 소멸시키는 행위하면 제3자에게는 효력이 뭐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 알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써. 미리 변경권을 유보. 미리 변경권을 유보. 점 찍고 제3자의 동의. 옆쪽 붙고 변경 가능. 이렇게. 그렇죠? 그럼요. 한 5분 마셨다 다시 할까요?